기출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기본 작업의 문제 1번,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를 이용해서요, 데이터를 가져와서 기본 작업 다시 1번 시트에 A1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라고 A1셀을 선택하신 다음 데이터에 가셔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 기타 원본의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선택합니다. MS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저희가 가져오실 데이터는 문제에서 봤더니 등록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록관리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또는 더블 클릭하시고요. 안쪽 테이블 안에서는 회원 정보를 접수를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합니다. 그 다음 문제 제시된 순서대로요. 강사명을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 강좌명을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 회원명을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 그 다음 수강료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 수강 변경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강좌 요일을 선택하시고요. 강사명, 강좌명, 회원명, 수강료, 수강 변경, 그 다음에 강좌 요일. 그리고 나서 다음 한번 누르시고요. 조건에서요. 강사명을 선택하시고 기보빈이거나 뭐뭐이거나 같다. 김호빈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김호빈이거나 또는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이걸 그 다음에 김유나를 선택합니다. 김유나 선택하시고요. 첫 번째 조건을 지정하셨고요. 두 번째 수강 변경에 가셔서 영인 행만을 대상으로 한다. 같다 0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버튼 누르시고요. 첫 번째 정렬 기준에서요. 강사명을 선택하시고 오름차순 두 번째 강좌명을 선택하시고 오름차순 또세 번째 기준도 있습니다. 세 번째 회원명을 선택하시고 오름차순 합니다. 강사명, 강좌명, 그 다음에 회원명, 다음 버튼 누르시고요. 마침 버튼 누르신 다음에 표 형태로 A1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A1셀부터 시작해서요. 문제에 제시된 순서대로 데이터가 가져왔는지 정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시고요. 첫 번째 고급 필터를 수행하시면 되는데요. 고급 필터를 작성하기 위해서 조건부터 작성합니다. 강사명이 조현지죠. 강사명 선택하시고요. 조현지를 선택합니다. 두개 데이터를 컨트롤 C, 그 다음에 표 위에 갔다가 컨트롤 V 합니다. 첫 번째 조건 작성하셨고요. 두 번째, 수강 변경이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 변경, 그 다음에 1 선택하시고 컨트롤 C 오셔서 컨트롤 V 합니다. 그래서 조현지이거나 수강 변경이 1이라고, 이거나라고 되어 있으니까 행을 다르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 강좌 요일에 오셔서 화 또는 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함수를 사용하셔야 될것 같아서 강좌 요일이라고 쓰지 않고요. 그냥 임의로 요일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OR 함수를 이용해서요. OR 가로 열고 강좌 요일이 있는 데이터가 화와 같습니까? 라고 입력하시고요. 쉼표 다시 2, 4를 선택하시고 목과 같습니까? 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습니다. 네, 화목이라고 조건 작성하셨고요. 이제는 이런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표 3에다가 데이터를 추출하실 건데요. 영역에 작성하고 표 3에다가 강사명, 그 다음에 강좌명, 강사명부터 복사할까요? 강사명, 그 다음에 강좌명, 강좌 요일, 회원명, 수강료, 수강 변경, 컨트롤 C 눌러서 강사명 옆에다가 컨트롤 V 하겠습니다. 추출할 필드명도 작성해 놓으셨고요.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에요. 데이터에 가셔서 정렬 및 필터에 가셔서 고급을 클릭합니다. 우리는 현재 깜빡깜빡하는 B3부터 H38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 범위는 조금 전에 작성하셨던 표 2를 참조합니다. 그래서 표 위쪽에 있는 데이터 J3부터 L5까지 선택하시고요. J3부터 L5까지 선택하시고 다른 장소에 복사 위치는 조금 전에 추출할 필드명 복사해 놓으셨던
제10일부터 50일까지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럼 화면과 같이 데이터가 쭉 추출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건부 서식 문제를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문제에 기본 작업 다시 3번 시트에서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기본 작업 다시 3번 시트를 클릭하시고, 조건부 서식은 첫 번째 데이터부터 범위를 지정합니다. B4부터 I32까지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 홈에 가시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의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문제에서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누르라고 했고요. 수식을 사용하는데 제시된 함수가 는 조건이 두 가지인데 조건 중에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돼요. 그래서 OR 함수 사용할 거고요. 첫 번째 조건은 강좌 요일이 2일 이상이거나 라고 되어 있는데 강좌 요일을 확인하시면 그 다음에 화, 금, 월, 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강좌 요일이 2일 이상인 경우는 요일 사이에 쉼표를 넣어서 요일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함수를 사용해서 2일 이상이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문제 제시된 함수는 len이라는 함수입니다. 글자 수를 세는 거예요. 24셀에 24지만 2열에 있고요. 4, 5, 6, 7 행에 미친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4 앞에는 달러는 지워주시고요. 그래서 달러 2, 4의 값이 2 이상입니까? 2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넣으셔도 되고요. 또는 1보다 큽니까? 라고 물어보셔도 돼요. 금, 이거는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보다 크다는 건두 개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보다 크다라고 표현하셔도 되고요. 크거나 같다, 2라고 넣으셔도 돼요. 이거는 여러분이, 이 연산은, 비교 연산은 여러분이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쉼표, 첫 번째 조건이 끝났고요. 두 번째, 접수일과 변경일 사이의 차이 값을 구하는데, days 360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days 360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 첫 번째, 접수일에서 I4지만 4행의 위치는 달라질 겁니다. 달러 지워주시고요. 쉼표 변경일 H4지만 4행의 위치는 달라질 겁니다. 달러 지워주시고요. 그 값이 문제에서 데이지 360은 논리값을 생략하거나 풀스를 입력하시면 된다고 했으니까 저는 생략을 하고요. 이 값이 5일 이상이다. 크거나 같다. 5라고 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로 닫고요. 그래서 조건을 작성하셨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서식을 클릭하셔서 문제 봤더니 글꼴 스타일 색깔을 파랑으로 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굵게 선택하시고 확인, 그 다음 조건부 서식에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조건부 서식, 조건이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돼요. 그래서 강좌요일이 하나인데 요일이 두 개, 2일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금요일을 쭉 따라가시면 접수일과 변경일 사이 차이값이 5일 이상이기 때문에 조건에 만족한 거죠. 그래서 서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서식을 넣겠다라고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셨습니다. 다음은 4번 기본 작업의 4번인데요. 페이지 레이아웃을 설정하는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주의할 거는 페이지 레이아웃은 기본 작업 다시 2번에서 작업을 하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본 작업 다시 3번에서 하시면 안 되고요. 기본 작업 다시 2번에서 작업을 하십니다. 네, 그래서 기본 작업 2번 시트를 클릭하신 다음에 문제에 봤더니 인쇄할 내용은 페이지 정가운데 인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셔서 페이지 설정에 옵션을 클릭하셔서 여백 탭에 페이지 가운데 맞춤에 가로와 세로를 체크하시면 정가운데 인쇄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머리글, 바닥글 탭을 클릭하셔서 바닥글이죠. 페이지 하단이니까 바닥글 편집에 가운데에다가 페이지 번호를 넣으시는데 현재라는 글자는 입력하는 거예요. 현재 한칸 띄우시고 페이지 번호 도구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한칸 띄우시고 붙여서 이제 페이지라고 쓰신 다음에 슬래시 총 입력하시고 한칸 띄우시고요. WW 그러니까 전체 페이지 수라고 되어 있는 도구를 클릭하신 다음
마찬가지로 한 칸 띄우셔서 페이지라고 넣습니다. 문제에 나와 있는 형식대로 형식처럼 현재 1페이지 슬래시 총 1페이지라고 화면에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시트 탭을 클릭하신 다음 인쇄 영역이 B3부터 H38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B3부터 H38까지 범위 정하시고 인쇄 반복할 행을 클릭하신 다음에 문제에 매 인쇄했을 때 3행을 반복하겠습니다 라고 반복할 행에 3행의 행머리글을 클릭하시면 2페이지, 3페이지 나눠졌을 때 3행에 있는 데이터는 계속 반복해서 인쇄가 되겠죠. 이렇게 설정하신 다음 인쇄 미리 보기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의 지금 데이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총 1페이지 중에서 현재 1페이지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만약에 내용이 많다면 2페이지, 3페이지 총 페이지 수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 현재 페이지 표시가 될 거고 반복할 행은 3행은 반복돼서 인쇄가 될 겁니다. 인쇄할 내용은 정 가운데 가로와 세로의 정 가운데에 인쇄될 수 있도록 설정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홈탭 누르시면 이제 인쇄 미리 보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기본 작업의 네 문항을 실습해 보셨고요. 다음은 계산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작업은 다섯 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표 1 영역에서요. 연이율과 수령기간과 월 수령액을 이용해서 현재 가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함수는 if와 pv와 라운드 함수 모두를 사용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된 현재 가치가 1500만 원 이상이면 한도 금액 초과라고 표시하고요. 그다음 미만이면 현재 가치를 표시하되 반올림해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현재 가치를 값을 구해놓고 그 다음 조건을 넣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pv 함수부터 가도록 하겠는데요. 수식 탭에 가시면 재무란 함수가 있고요. 재무에 가셨을 때 함수에 PV의 마우스 갖다 놓으시면 투자의 현재 가치를 구합니다. 라는 설명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하시고요. 첫 번째, 레이트는 기간별 이자율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자율이 있는 연이율 C3셀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수식을 옆으로 복사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연이율의 위치는 현재 C3셀에 있습니다. 수식을 복사할 때마다 위치가 바뀌지 않습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해 주셔야만 항상 고정된 셀을 참조할 수 있고요. 연 5%입니다. 나누기 12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 기간입니다. 기간도 C4를 선택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C4셀을 참조하겠습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제 참조해 주시고요. 3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년은 12개월이죠. 곱하기 12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오셔서 PMT는 각 기간에 대한 지급액으로서 투자 기간 중에 변경될 수 없습니다. 라는 설명을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각 기간마다 그래서 C5셀 PMT 투자의 현재 가치를 구합니다. 그래서 PC5셀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오셔서는 미래 가치는 생략하실 거고요. 그 다음 네 마지막이에요.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PV 함수의 지불 시점은 기말로 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 초에 지급 시에는 1로 설정하고 주기 말에 지급할 땐 0으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0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현재 가치가 구해져 있는데 이 값이 1500만 원 이상입니까? 라고 조건을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맨 앞에 equal 다음에다가 if 만약에 조금 전에 현재 가치를 PV 함수 통해서 구하셨는데요. 그 값이 1500만 원 이상입니까? 라고 물어보고자 합니다.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뭐라고 표시할 거냐면 우리는 큰 따옴표 묶어서 한도 금액 초과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아까 구해놓은 값을요 반올림해서 표시한대요. 그래서 라운드 함수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올림 할 거니까 라운드 입력하신 다음에 PV를 통해서 구한 수식을 다시 한번 범위 정하셔서 컨트롤 C
라운드 함수 안에다가 컨트롤 V 합니다. 그 다음, 조금, 라운드 함수 안에 숫자는 들어갔죠. PV 함수를 통해서 현재 가치가 들어갔고요. 쉼표, 반올림을 하는데, 100단위에서 반올림해서 1000단위로 표시한대요. 1, 10, 100, 마이너스 3이라고 하죠. 1의 자리가 마이너스 1, 10의 자리가 마이너스 2, 100의 자리가 마이너스 3입니다. 그리고 나서 if에 대한 가로 탔고요. 아, 라운드에 대한 가로 닫고요. if에 대한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1500만 원 이상인 데이터만 한도 금액 초과라고 나올 거고요. 나머지 데이터는 반올림해서 1000원 단위로 값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함수 살펴보셨고 두 번째입니다. 구분과 강좌 요일을 이용해서 구분과 강좌 요일을 이용해서 표 3인가요? 표 3이 오른쪽인가요? 오른쪽에 가서 어린이와 성인, 화요일과 목요일에 해당한 강좌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sum 함수를 이용해서 배열 수식으로 작성하라고 했는데요. 먼저 M10에다가 마우스 커서 갖다 놓으시고 equal sum이라고 입력합니다. 개수를 구한다라고 하시면 조건들만 두개 만족한 데이터가 그러니까 곱해가지고 그 값을 더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은 어린인지 성인인지 구분해 가서 B12부터 데이터가 있는 B38까지 선택합니다. 우리가 배열 수식을 작성해서 아래로 옆으로 복사하더라도 현재 범위 정한 영역의 위치는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 값이 바로 왼쪽에 있는 L12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되 수식을 아래로만 복사하면 문제가 없지만 옆으로도 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F4를 누르면 절대 참조, 다시 한번 누르면 행을 고정, 다시 한번 누르시면 열을 고정할 수가 있습니다. 가로 닫고 곱하기. 두 번째 조건을 입력하기 위해서 가로 여시고요. 강의 요일이 있는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 그 데이터가 화요일과 같습니까? 라고 M11과 같습니까? 비교하되 F4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F4 누르셔서 10일 행을 고정시킵니다. 가로 탔고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 작성하셨고요. 두 번째 조건 작성하셨고요. 이 곱하기 역할이 뭐냐면 AND 역할입니다. 둘다 만족할 때만 숫자 1이 값이 출입값이 나와서 1, 1 곱하면 뭐가 나오죠? 1. 그래서 1 값이 나온 것들을 함수를 통해서 합계를 구하면 개수를 구할 수가 있겠죠. 이제 마지막에 썸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누르시고 아래까지 수식을 한번 복사, 오른쪽에도 수식을 복사하시면 목요일에 해당한 어린이와 성인까지 값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계산 작업 살펴보셨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표 2에서요. 표 2가 아래쪽에 있죠. 구분과 그 다음에 강의 요일과 이용해서 표3 영역에다가 표 3, 아, 잠 제가 이번 두 번째 문제를 보고 있으니 세 번째 문제 다시 볼게요. 강사 명가 그 다음에 등록 그 다음 강사료를 이용해서요 표 4에다가요 강사명별 강사료의 평균을 구하는 것 같습니다. 커서를 M20에 갖다 놓으실 거고요. 배열 수식입니다. 자, equal, average 평균을 구할 겁니다. average 함수 입력하시고요. if 함수 입력하겠습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if 함수 입력하실 때, 첫 번째 조건은 강사명이 같아야 되겠죠. 강사명의 데이터가 있는 영역을 선택합니다. G12부터 쭉 D38까지 선택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데이터가 바로 왼쪽에 있는 강사명과 같습니까? L20과 같습니까? 라고 지정하시고요. 쉼표. 그 다음 강사명별로 등록일이 5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곱하기 연산자를 이용하셔갖고 AND 역할을 나열하셔도 되고요. 또는 IF 한 번을 더 사용하셔가지고요. 위쪽에 등록에 가서 G12부터 G38까지 선택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그 다음 그 값이 5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크다 같다 5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저희는 강사료에 대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강사료가 있는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F4 눌러서 절대참조, if에 대한 가로 한 번, 두 번 닫아주시고요. 예, 그 다음 average에 대한 가로 닫아주시고 배열 수식이니까 Ctrl Shift Enter 눌러서 완성하신 다음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if를 한 번 사용하신다면 여기에다가 가로로 묶어서 이제 지금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if를 한 번만 사용해서 구하신다면 첫 번째 조건 곱하기 두 번째 조건 가로로 묶어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 다음 마지막에 가서 가로 하나만 지워주시면 되겠죠? if를 한 번 사용한 거니까. 이렇게 하시고 Ctrl Shift Enter 눌러서 수식을 완성하신 다음 아래로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네 번째입니다. 표 5에다가 값을 구하실 거고요. 강좌 명가 그 다음에 등록 을 이용해서 조정 인원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커서를 N31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조정 인원에 구하는 시계 문제에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입력하기 위해서 equal 등록 더하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록. 등록을 더하려면 우선은 추가 강좌명 이걸 먼저 입력하시고요. 문제 제시된 인덱스 함수부터 갈까요? 그래서 조정 인원은 등록 플러스 추가 등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 2에 등록이 8이고 등록이 8이고 표 5에 추가 등록이 2이면 조정 인원은 10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인덱스 함수를 통해서요. 각각의 강좌명에 해당된 등록 인원을 찾아가지고 추가 등록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등록을 찾기 위해서 인덱스 함수 입력하시고요. 우리가 찾을 데이터는 등록에 가서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G12부터 아래까지 선택합니다. 그 다음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영역의 위치는 항상 같은 자리 F4 눌러서 절대 창조. 인덱스 함수는 첫 번째가 배열 범위가 들어갔고요. 두 번째 행의 위치를 구하는데 행은 매치 함수를 통해서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MATCH라고 입력하시고요. 바로 왼쪽에 있는 파티 요리에 해당한 데이터의 등록 자료를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파티 요리가 있는 L31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파티 요리가 몇 번째 행에 있는지를 구하기 위해서 강좌명에 가서 파티 요리의 위치를 값을 구합니다. 그래서 C12부터 C38에 가서 첫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쑥 와가지고요. 이쪽에 파티 요리가 몇 번째 있습니다라는 위치값을 구하기 위해서 매치 함수를 사용하신 거고요. F4 눌러서 절대참조, 쉼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구하겠습니다라고 0이라고 입력하시고 매치에 대한 가로 닫으시고 인덱스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 엔터 누르시면요. 파티 요리가 등록을 몇 명 했냐면 파티 요리가 등록이 8명 했습니다. 또 아래로 수식을 복사했나요? 한번 쭉 내려봤을 때 플루트하고 뜨개방 한번 볼까요? 플루트하고 뜨개방이 10명, 그 다음 플루트는 5명, 그래서 50의 마켓 값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등록 데이터 된 값을 찾아왔고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추가 등록만 더해줍니다. M31을 더해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조정 인원이 이렇게 됩니다. 라고 값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계산 작업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사용자 정의 함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작업하는 표 2에다가 접수율을 구하도록 하겠는데요.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하기 위해서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합니다. 또는 Alt키 누른 상태에서 F11을 누르셔도 되고요. 삽입에 가셔서 우리는 모드를 클릭합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 문제에 제시된 public function, 그 다음 이름을 fn 접수라고 입력하시고요. 입력받은 값은 접수일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입력받은 값은 정원과 등록입니다. 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if 만약에요. 등록이 0이면 if 만약에 등록, 입력받은 값의 등록이 0이라면 then
저희는 FN 접수일에다가 뭐라고 표시할 거냐면 등록 미달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큰 따옴표 묶어서 등록 미달. 다음 두 번째, 등록과 정원이 같으면 if, as if 등록과 정원이 같으면 then 저희는 FN 접수일에다가 등록 완료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등록이 정원보다 크면 다시 else if 등록이 크다 정원보다 그렇다면 then 저희는 FN 접수일에다가 등록 초과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경우에 대해서는 else라고 입력하시고요. FN 접수일에다가 등록 나누기 정원으로 표시한대요. 등록 나누기 정원이라고 표시합니다. 이제 if 구문을 닫겠습니다 라고 and if 구문을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등록이 0이면 등록 미달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같다면 등록 완료라고 표시할 거고요. 크다면 등록 초과, 나머지 경우는 등록 나누기 정원을 나눈 값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J12셀 선택하신 다음 계산 작업에 함수 삽입을 클릭합니다. 범주 선택에서요. 사용자 정의를 선택하시고요. FN 접수일을 선택하시고 확인, 정원, 그 다음에 등록, 확인 버튼 누르시면 접수일이 9에서 표시가 되고요. 아까 0일 때 또는 같을 때, 클 때 각각에 해당한 값들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기본과 계산 작업을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첫 번째 피벗 테이블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삽입에 가시면 피벗 테이블 클릭합니다. 범위는 A1부터 G48셀의 데이터를 가지고 기존 워크시트를 선택하시고 워크시트에 문제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I열의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I4셀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피벗 테이블 영역이 표시가 되고요.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필드 목록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레이아웃과 위치는 그림을 참조하라고 했는데요. 첫 번째 광자 유의를 행 레이블에 갖다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중분류를 선택하셔서 마찬가지로 행 레이블에 두 번째 갖다 놓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회원수를 선택하라고 되어 있는데 회원수는 나중에 계산을 회원명을 가지고 이름을 변경하는 거네요. 문제 세 번째 회원명 필드는 개수로 계산한 후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값에다 갖다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원명을 선택하시고 값에다 갖다 놓으시면 개수를 구할 수 있고요. 합계 수강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강료를 선택하시고 값에다가 갖다 놓으시고요. 비율입니다. 비율은 비율 필드는 수강료 필드를 추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강료 필드 하나를 더 추가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 제시된 그림과 같이 데이터를 배치하려고 하는데 추가할 필드 선택에 문제 제시된 그림이 없다. 그러면 제시된 문제를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같이 비율 필드 오른쪽에 이렇게 L4에 있는 비율 필드는 수강료 필드를 추가해서 마우스 오른쪽 값필드 설정에 가셔서 값표시 형식을 총합계 비율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설정하시고요. 데이터 표시 형식을 총합계 비율로 바꾸시고 이름을 합계 수강료 2라고 되어 있는 거를 비율이라고 바꾸시면 돼요. 이렇게 수정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회원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원명 필드는 개수로 선택한 후, 계산한 후 회원수로 이름을 바꾸세요, 변경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 회원명 J4에서 마우스 오른쪽 가필드 설정하시고요. 사용자 지정 이름에다가 회원수라고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이제 문제 제시된 그림과 같이 배치가 되셨는데,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디자인 탭에 한번 가셔서요,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 한번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벗 테이블에 1번과 2번, 3번을 다 해결하셨고요. 네 번째 수강료, 합계 수강료 필드에 대해서 마우스 오른쪽 갓필드 설정을 클릭한 다음 표시 형식을 클릭하셔서요, 숫자를 선택하시고 그림과 같이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림에 봤더니 천단위 구분기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천단위 구분기호 사용을 체크하시고 확인,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피벗 테이블 다섯 번째 항목에서는 피벗 테이블 스타일에 가셔서, 디자인 탭에 피벗 테이블 스타일에 가셔서 보통 1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에 가셔서 13을 선택하시면 문제에 제시된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분석 작업의 첫 번째 피벗 테이블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어있는 셀 선택하시고요. 우리 상태 표시줄에 새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에다가 과목 수강료 할인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행과 열이 교차하는 지점에다가 수강료부터 먼저 계산할까요? D7셀에다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수강료 D4 곱하기 그 다음 과목수 D5 곱하기 가로 열고 1 빼기 할인율 D6셀을 선택하고 가로 닫고 엔터 누릅니다. 이제는 C12셀을 선택하시고요. 이퀄 입력하신 다음에 수강료 조금 전에 계산하셨던 D7셀을 선택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다음은 C12부터 J18셀까지 선택하시고요. 데이터에 가시면 우리 가상 분석의 데이터표라고 있습니다. 행은 과목수를 얘기합니다. 과목은 D5에다가 열은 할인율을 얘기합니다. D6을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이제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라고 우리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기록 중지나 상세 표시줄에 있는 기록 중지를 클릭합니다.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도형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 가시면 기본 도형에 모서리가 접힌 도형이 있습니다. 선택하시고요. 위치를 F4부터 G6셀까지 드래그합니다. 그 다음 도형에다가 수강료 할인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입력한 도형에 대해서 채우기 색을 자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도형 채우기 가셔서 표준색에서 자주 선택하시고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을 지정하기 위해서요. 우리 홈에 가셔서 맞춤에서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맞춤 클릭하시면 텍스트를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에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조금 전에 기록한 매크로를 연결하기 위해서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요. 매크로 지정 클릭하시고요. 연결하실 매크로는 과목 수강료 할인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매크로를 연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 작업 두 번째 매크로 문제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타 작업에서는 차트를 수정하는 문제이고요. 현재 작성된 차트에다가 E3부터 E8 영역 데이터를 추가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E3부터 E8까지 선택하고 컨트롤 C 차트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V 합니다. 그 다음 추가된 합계 계열 바깥쪽에 있는 합계 계열을 선택하시고요.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합니다. 네, 그 다음 추가된 레이블에 대해서 글꼴 스타일을 굵게 빨간색으로 바꾸라겠습니다. 조금 전에 추가하셨던 데이터 레이블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굵게 글자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꿉니다. 그 다음 다시 이제 첫 번째 문제에 대한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도 추가하셨고 값도 추가해서 서식까지 바꾸셨고요. 두 번째 차트의 첫째 조각의 각을 15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안에서요.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에 갑니다. 첫째 조각의 각을 15로 바꾸시고요. 도넛의 구멍 크기를 20으로 수정하라고 했습니다. 20%로 수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닫기를 클릭합니다. 두 번째 작업하셨고 이제 차트 제목을 입력하기 위해서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에 가시면 차트 제목의 차트 위를 클릭합니다. 위쪽에다가 분야별 등록 현황이라고 입력합니다. 네. 다시 분야별 등록 현황. 그래서 차트 제목 입력하셨고요. 다음 입력한 차트 제목에 대한 서식을 지정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문제에서 차트 제목에 대한 서식은 글꼴 크기를 14라고 되어 있고요. 테두리에 그림자를 넣으라고 했고요. 그림자는 조금 이따 넣을게요. 채우기 색깔을 흰색으로 하라고 했고요. 테두리 색은 실선, 그냥 자동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림자 효과를 지정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제목 서식에 갑니다. 그 다음 그림자에 가셔서 미리 설정의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선택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닫기 버튼 누르시면 차트 제목에 대한 서식 작업을 하셨고요. 다음 네 번째 범례 위치를 아래쪽에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범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범례 서식에서 아래쪽 선택하거나 레이아웃에 가셔서 범례에서 아래쪽에 범례 표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차트 영역입니다.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테두리 스타일의 둥근 모서리 체크하시고요. 그림자에 가셔서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를 선택하시고 닫기를 클릭하시면 차트에 대한 다섯 가지 서식 작업하셨고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이 실습하셨던 그림과 비교하셔서 맞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작업 첫 번째 차트 문제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다음 기타 작업 두 번째 우리 프로시저 작성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강 인원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폼이 나오라고 했습니다.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디자인 모드 클릭하시고요. 수강 인원 등록을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합니다. 안쪽에다가 수강 인원 등록 화면을 보여주세요 라고 .show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왼쪽에서 폼에 가셔서요. 수강 인원 등록 화면을 선택하시고 코드 보기를 클릭합니다. 개체에서 유저 폼을 선택하시고 초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니셜라이즈 입력 선택하신 다음에 초기화 되면 COB 분류에다가 외국어, 취미, 컴퓨터 순호 데이터를 추가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dd 아이템 사용하면 되는데 문제에서는 with 구문을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앞에다가요. COB 분류 앞에다가 with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엔터, 그 다음 .add 아이템. 이제부터는 나열하시면 됩니다. 외국어 .add 아이템 취미 .add 아이템 컴퓨터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위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고요. 엔드 위드. 네, 초기화 작업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에 대한 작업을 하셨고요. 두 번째 현재 화면에서요. 수강인원 등록 폼에서 분류가 선택이 되면 분류를 선택하면 외국어를 선택하면 리스트 강좌에 L5부터 오른쪽에 데이터 L8부터 52 영역, 또 취미를 선택하면 영역이 다르게, 컴퓨터 선택하면 영역이 다르게 이 폼에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보여달라고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비주얼 베이직에 가셔서 위쪽 개체에 가셔서요. COB 분류를 선택합니다. 조금 전에 추가해 놓으셨던 COB 분류를 선택하시고요. 문제에서 셀렉트 케이스를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셀렉트 케이스 선택은 이제
COB 분류를 선택하면 달라지겠죠? 첫 번째 케이스가 외국어를 선택했다. 그럴 경우에 리스트, LIST 강좌에다가 로우 소스 연결할 데이터는 L8부터 52까지 연결하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외국어가 아닌 취미를 선택하면 저희는 L13부터 O22까지 다시 세 번째 케이스는 컴퓨터를 선택하면 L23부터 O24까지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셀렉트 구문을 닫겠습니다. 라고 엔드 셀렉트라고 입력합니다. 그럼 두 번째 작업하셨고요. 창을 한번 닫아본 다음에 확인해 보시면 외국어, 두 번째 취미, 세 번째 컴퓨터 맞게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이제는 이렇게 이제 분류 선택하시고 안에 쪽에 리스트 강제 선택하신 다음에 이제 수강 인원 입력하시면 실제 엑셀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하셔야 되잖아요. 기준 셀은 B5셀이 기준이 됩니다. B5셀을 기준으로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가 바로 위에 표 1이란 데이터가 있죠. 그래서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는 2입니다. 2. 그러면 6행에다 데이터를 입력할 겁니다. 플러스 얼마 하면 될까요? 위에 3개랑 새롭게 입력할 데이터에서 6이 돼야 되니까 플러스 4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행의 위치를 기억할 변수 i 안에다가는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 플러스 4를 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분류에서 선택한 데이터는 두 번째 B열에 입력할 거니까 두 번째 열이 될 거고요. 강좌명은 이제 강좌명은 오른쪽에서 데이터를 가져오셔야 합니다. 오른쪽 이쪽에 참조하는 표에서 가져오시면 되는데 잠시 창을 닫아볼게요. 내가 분류에서 선택을 했을 때 강좌명은 여기서 가져오실 겁니다. 찾아서 가져오실 건데요. 우리 열을 카운트해야 되는데 A, B, C, D까지가 4고요. 2가 5가 되겠죠? 5, 6, 7, 8, 9, 10, 11, 12. 여기가 12입니다. 12번째 열, 13번째 열, 강좌 요일은 14번째 열. 그다음 15번째 각각 데이터 열의 위치에서 가져올 거고요. 그다음에 외국어를 선택했을 때 위치, 취미를 선택했을 때 위치, 컴퓨터를 선택했을 때 위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창을 한번 띄워볼게요. 여기에서 제가요, 분류해서 외국어를 선택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외국어를 선택했다면, 이제 외국어 안에서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어 초급을 선택했습니다. 첫 번째 선택한다 하면, 여기 안에서, 리스트 강좌에 선택한 값의 위치 값은, 리스트 인덱스를 통해서 구한 값은 무조건 첫 번째 선택하면 뭐가 되죠? 0이 됩니다. 첫 번째 선택하면 0, 얘는 1, 2, 3, 4가 됩니다. 그럼 0이라는 값을 가지고 외국어가 있는 첫 번째 데이터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 쭉 따라갔더니 어디 있어요? 여덟 번째 열에 있습니다. 내가 외국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첫 번째 데이터를 선택했을 때 값이 0이니까 플러스 8을 하면 외국어 선택한 값이 0 플러스 8 하니까 첫 번째 데이터구나. 만약에 두 번째 선택하면 1 더하기 8을 하니까 두 번째, 아홉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거고요. 중국어 심화를 선택하면 2 더하기 8을 하니까 열 번째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겁니다. 아, 그럼 외국어는 쉽게 해결이 됐습니다. 다시, 취미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취미는 내가 첫 번째 선택하면 0이 나옵니다. 0인데 취미의 첫 번째 데이터가 어디 있어요? 13번째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13을 해야 됩니다. 분류에서 취미를 선택하고 그 다음 항목에서 선택한 값에다가 플러스 13을 해야만 취미에 해당한 데이터 두 번째 선택하면 1 더하기 13 하니까 14, 15, 16 해당한 데이터를 찾아오겠죠. 다시 컴퓨터를 선택했습니다. 컴퓨터에 와서 첫 번째 선택한다면 컴퓨터의 첫 번째 데이터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 23에 있습니다. 그래서 0, 첫 번째 선택한 리스트 인덱스 속성이 0이고요. 플러스 23을 해야만
23번째 행에 가서 컴퓨터 데이터를 찾아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돌아가서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CMD 등록을 클릭하면 실제 데이터를 입력할 행의 변수는 I라고 잡는다면 range 기준 셀이 B5셀을 기준으로 current region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를 카운트를 한 다음에 플러스 아까 4를 한다고 했습니다. sales i,2에다가 sales 몇 번째, 12번째 데이터를 가져올 건데요. 여기에 행의 위치가 필요하죠. 그래서 외국어를 선택했을 때, 취미를 선택했을 때, 또는 컴퓨터를 선택했을 때 그 값을 기억할 변수 하나를 더 만들겠습니다. iRow라고 입력하고요. iRow라는 변수를 사용하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if 만약에 우리가 COB 분류에서 외국어를 선택했다면 then 저희는 iRow에다가 값을 리스트 아래쪽에 목록에서 뭔가를 선택하겠죠. 거기에서 첫 번째 걸 선택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걸 선택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걸 선택한다면 리스트 인덱스 속성의 값이 0이라고 나오고 외국어는 여덟 번째 행이 첫 번째 행이기 때문에 플러스 8을 합니다. 다시 else if 똑같이 좀 복사해서 온다면 외국어가 아닌 취미를 선택한다면 취미는 첫 번째 데이터의 위치가 13번째 있습니다. 플러스 3을 할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else if 입력해도 되고요. 나머지 경우에 대해서는 그냥 컴퓨터라고 전제로 하면 되겠죠. 23번째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세 번째 행을 넣으시고 end if로 닫습니다. 이제는 다 끝났어요. 두 번째, 사실 두 번째 열에는 COB 분류에서 선택한 값을 쉽게 넣을 수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부터 수정한다면 세 번째는 sales iRow, 12번째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13번째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14번째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15번째에 있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나머지 정원에 대해서는요. sales i,7은 직접 입력하는 데이터를 넣으실 거니까요. txt 정원에 있는 값을 넣겠습니다. 라고 점 value라고 넣습니다. 다음 sales i,8은요. 8은 sales i,7에 있는 값 곱하기 sales i,6에 있는 값을 곱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신 다음에 현재 나와 있는 데이터가 강좌명 강사명 순서대로죠. 강좌 요일 수강료 다시 추가 등록 인원은 폼에서 입력하실 거고요. 수강 등록 인원은 여기서 입력할 거고 총 수강료만 수강료 곱하기 인원을 곱해가지고 표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외국어에 3명 첫 번째 걸 선택하고 등록 버튼 누르시고 닫기 한번 눌러보면 네, 외국어의 첫 번째 일본어 초구 최지수 월요일 6만원이고 3명이니까 18만원입니다. 다시 컴퓨터를 한번 취미를 한번 선택해보고 두 번째 5명 입력하고 등록 버튼 누르시면 두 번째 해당한 요술 풍선에 해당한 데이터가 찾아다가 표시가 되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분석과 기타 작업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